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 신민소통 팀장 김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진행하는 거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천은 화목해요 공감 미팅은 화목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예요. 네,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뭐 아이디어 제안으로 괜찮고요. 좋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생각하셨던 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 찾아뵙는 이 이천 화목해요 행사가 오늘이 이제 24번째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기로는 이천에 90개가 좀 넘는 그런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다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촌마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 마을도 있는데 그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선배 시장님들도 그렇고 농촌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자주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들, 공동주택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좀 부족했고 제가 다녀오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반성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민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는 거는 시민분들께서 세금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또 더 큰 역할을 하시는 건데 행정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편은 또 행정이라는 게 우리 그 시민분들 살아가시는데 그 생활 여건이나 환경들을 좀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있는 그 불편한 사항들도 하나씩 제거해 드리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서 미리 이제 계획하고 하는 것인데 이 앞부분 과정에서는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민분들이 이게 불편하겠지, 저게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듣고 그 불편사항이 한두 번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공통된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숙제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해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또 행정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7월 1일날 이천 시장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서 전반기에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 시민분들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점들이 있고 해서 그러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또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하고는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뵌 거니까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거는 가서 그렇게 꼭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뵈려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늘 생각이 드는 거는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온 보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잘 경청하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꼭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통일 광장 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주민분들 소개와 함께 그 아파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가산시립공단 박형선입니다. 예. 여기는 국민대표 김영수 대표님 와 계시고요.
노인 회장이 또 조원석 회장이 와 계시고요. 예. 오늘 충분히 김동률 총무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파트는 128세대로서 지금 다들 그렇게 큰 규모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예. 네. 참 사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 같죠. 마을이 크면 사실 통장님도 일하기도 힘드시고 그 노력한 거가 효과를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조직이 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이 작을수록 그래서 이번에 간부 학생 회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좀 이 거창한 계획도 좀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정말 마을 단위의 사업들 네,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그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이 큰 뭐 읍면 동 단위의 사업을 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하면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써도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마을 단위 사업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마을 단위로 뭐 잔치도 좀 하고 모이실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안동에는 박수 치는 사람 많다고 해요. 안동에는요, 양강도시는 달서로 박수 맞춰요. 네, 그래서 말씀 제가 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제일 그리고 그 시장님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그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렇게 그 이천시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가 즐겁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성격이 차분하시고 예, 이렇게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잘 조율을 잘하실 것 같아. 마음은 네, 딱딱하고 그러면은 예, 너무 고집부리면은 좀 잘 안 되는데 예, 예. 잘하실 것 같아. 우리 박 통장이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맞서 한번. 네. 네, 회장님. 바쁘신 시정에도. 이렇게 저희 아파트를 찾아주셔서 네. 시장님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시장 조금 계시면은 옳지 없는 얘기 많아요. 작정하고 왔어요. 예, 조금 언제 가시면은 옳지 없는 얘기 많이 아유, 뭐 마음 먹고 온 건데. 저는 시장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잠을 설쳤어요. 네, 그렇지. 네. 저희 저 전에 이제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 우리 노인의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나는 따라서 저희 이제 세대 수가 적으니까 노인정이 좀 작아요. 비좁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노인애들이 무슨 뭐 예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서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예. 좀 떼쓰는 겸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네. 노인정이 그러면 지금 예. 예. 제가 뭐 돈 좀 설명드릴게요. 예. 뭔가 하면 우리 그 아파트 그 노인정이 좀 좁아요. 좁은데 다행히 그 복청이라 저기 있어요.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예. 베란다 그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예. 예, 그걸 좀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에서 요번에 그 자전거도 운동기구가 두 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올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커야만이. 커야만. 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좀 그 시에서 좀 도움을 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거 주택가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저희, 네. 확장이네요. 네, 베란다 확장. 네, 이제 건물 현재 용적률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240%가 되어있는데 90%가 현재 그러면 이게 베란다는 그 용적률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 확장하라면 용적률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전체 용적률이 맥시멈으로 다 찼으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네. 안, 그거 안 찼으면 확장이 네. 가능하고?
이따 가실 적에 좀 시간 보시고 한 2, 3분만 해주시면 네, 네. 노인을 한번 예, 아, 그럼요. 봐야죠.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좀 힘든 건 이거 간이로 네. 맞고 창문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뭐 카텐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네.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저희 아파트는 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옥상 정원이 있어요. 옥상의 정원. 예, 여기 드림센터 2층이 옥상 정원인데 그래서 원래 여기 시공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었거든요. 아, 예. 굉장히 이제 삼각하지 않고 우리 내려다봤을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회전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철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굉장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옥상 정원이 있고 노인회가 있어서 거기 텃밭도 가질 수 있게끔 네.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르신들 올라가는데 어지러워서 못 올라가. 예, 저도 젊은 층인데도 저도 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어지럽지 않게 그냥 우리 계단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계단이 결국 어지러우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식의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반 우리 계단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이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것도 말고 올라갔다가 또 쳤다가 올라갔다가 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돼요. 네, 거리가 그래도 충분히 나올 않게 약간 길어도 됩니다. 뭐 자리가 있어요. 아, 네. 공간이 네. 나와요? 예, 바람 흘러가도 돼요. 아, 공간 여유가 있다? 예, 여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고 보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아파트 바로 앞이라는 얘기예요? 예, 바로 앞에. 예, 비보를 해주시던가 직진과 자율주행 동시 신호를 해주시던가. 그러면 거기가 많이 안 밀려 있거든요. 동시 신호하고. 아니면 비보. 비보하고.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비보가 더 좋겠죠. 비보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근데 공간이 비보는 게 차가 이렇게 일정한 출퇴근시간 아니면 많지는 네, 않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비보일 때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예, 예. 신호가 있으면 결국 그냥 막 서있어야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만약 신었어야 되고 또 막상 신호를 서있으라 보면 직진신호기를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비보가 편리하긴 한데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성은 아이들 특히 네. 아이들 어르신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좀 적응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서 이제 직진과 자율주행 동시라든지 비보를 만들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박수라고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 오신 이상 뭐 하나 총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아이고, 여기 사셨구나. 저희가 자매 같으셔요. 자매하고요.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이제 대략 아, 상황이 막 어떻다, 혼잡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선장님께서 그거를 좀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봐서 아 요거는 진짜 위험하다 요거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하면 좋겠다 해서 동장님한테 어, 좀 제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예, 지금 나가봐도 그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저희도 또 우리 노인에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또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아, 또 우리 아버님은 또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 또 관심 가져달라 그러는데 가면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시장 보는 아파트라고 나가면은 또 오해받는다고 가서 하는데 그냥 입을 닫고서 그냥 나오시기만 한 거예요. 잘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그죠? 차라리 시장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죠. 오히려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아니, 뭐, 최매. 응. 어머니가 또 옆에 오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나오셨으면 그냥. 그러게요. 아이고. 저, 역대 아마 시장님들은 한 번도 이 노인정 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오신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님은
참 우리 시민들의 말을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천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목으로도 박수 주세요. 우리 회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저 그저 좀 손 국회로. 많으실 것 같아. 아까 그 옥상 정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계속 지금 1년생 화초를 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매년이 5월달 화초를 받아가지고 심고 그러는데 가지고 그게 저희가 비료도 주고 물도 자주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꽃이 제가 원하는 만큼 확 피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걸 1년생 화초보다는 반년생으로 좀 그 옥상 그 정원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네, 그거는 우리 행복 공동체 마을 지원 그거 안 나왔나 오늘? 네, 나왔어요. 그거는 네, 따로 우리 그 지원 사업이 있어서 네, 그거 소개한 그거 딱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죠. 지금 제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네, 도서관이 있는데 그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이 안 된답니다. 아하. 이제 이천 그 시립 도서관에서 담당자 직원들이 오셨는데요. 알아보니까 그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이 안 돼가지고 작은 도서관 설립 뭐 등록을 하거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아니어도 여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독서실을 바꾸면 안 돼요? 독서실로 독서실이요? 네. 어쨌든 그런 좀 도서관 말고 독서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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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작은 도서관은 아니어도 그 작은 개념도 해가지고 좀 그 책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좀 뭐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작은 도서관을 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용 중인 상태로 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지금 어린이들은 엄마들은 책 있는 데가 좋은데 아이들은 책 있는 데가 싫어. 네. 장난감 있는 데죠.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보니까 그 예전에 어린이들 이제 도서관으로 마련해 놓은 건데 필요한 그 책도 그렇고 다른 것도 없어서 네. 이제 이용을 거의 안 한다. 네. 그러니 네. 책이나 필요한 그 저기 시설을 해주면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 네.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의 설립 기준에는 미달해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그거로는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꼭 작은 도서관에만 또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네. 할 수 있도록 찾아볼게요. 네. 네. 이게 언제까지 썼었어요? 이게 네? 언제까지 활용을 했었어요? 지난주 수장님 오시기 전에 전 수장님 계실 때 좀 이용하다가 이제 아이들만 있으면 이용해서 꼭 보호자가 동의하게끔 저희가 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고 날까봐. 왜 사고? 왜냐면 아이들만 놔두면 책장 장난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꼭 보호자 동의하에 독서실을 이용하고 했었거든요. 네, 책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자주는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에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전에 제가 자라고 그럴 때는 다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보면 되게 적게 다치는 건 한번 다치면 엄마들이 난리야. 네, 뭐 범인을 잡아야 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시에서도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책임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것도 사실은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는
특수한 가치일 확률은 있어요. 그럼요. 그럼 그거를 무서워서 아, 안 돼. 다치기만 하면 책임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좀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는 아, 좀 다칠 수 있겠다. 이걸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내 자식이 다칠 수도 있고 남의 자식이 다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그냥 마음에 두고 그래야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그게 안 돼요. 안 돼, 뭐. 그냥 그 언론이 이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뭐 그거 그런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좀 너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서 이게 같이 사는 여기도 마을 공동체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술 한 잔 안 먹고 밥을 한 건 안 먹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야 그래야 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건데. 걔들이 다 경제심이야. 그러니까 특히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좀 멋져, 괜히. 괜히 멋져. 인사하면서도요. 인사할 때도 멋졌고 하고 나서도 멋졌고 다음에 어쩌면 식사 한번 해요. 이게 빈말이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 위층에 층간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재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아래층에 우리 저희는 이제 부모님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층에 어머니 아버지 사시고 위에 저하고 애들하고 살 때 애들이 막 쿵쾅거렸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예, 이런저런 자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극이 크게 오느냐 안 오느냐는 평상시에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그 마을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네,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을 돈을 다 걷어가지고 늘 그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거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마을 단위의 사업을 많이 보상하는 이유가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밖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만날 기회를 줘야 예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반상회도 잘 안 할 거의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웃은 이웃이 아닌 것만 못한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웃일 바에는 우리 같이 사는데 이웃일 바에는 좋아야 돼. 그걸 위해서 인천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을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개인도 노력을 해야 돼. 예, 그거는 누가 해결해 주는 같이 노력을 해야 아 그러잖아. 지나가다가 우리가 뭐 늘 배가 불러야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어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면서도 내가 괜히 외톨이인 것 같고 옆에 사람은 뭐 좋은 일 생겼는데 괜히 나는 소외감 느끼는 것 같고 이래버리면 이게 아주 큰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각박한 저기에 살고 있는데 그걸 좀 그걸 고쳐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자연불합하고 이 아파트하고 좀 많이 좀 달라요. 예. 자연불합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예, 제가 지금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이천에 한 410개 마을이라 그러면 그냥 맞아요. 그거보다 좀 더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잔치를 연다고 했을 때 식당에 가지 않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하면 한 100만원 정도면 이렇게 잔치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뭐 12개월이긴 하지만 10번만 한다고 봤을 때 한 마을에 1000만원일 텐데 1000만원이면 410개 마을에 하면 4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니 41억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뭐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보상을 해서 마을 단위의 그 사업들을 많이 보상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알 수 있게 하고
예. 사실 또 흉 없는 개인도 없고 흉 없는 집안도 없는 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거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뭐 그렇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예, 예. 예, 그렇게 돼야 마을 공동체가 건강한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좀 너무 취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시장을 하는 동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너무 거창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거죠. 뭐 시가 다른 여주에 비해서 뭐 잘났다, 광주보다 잘났다 해본들 시민 개개인의 삶은 기분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동네를 이겼으니까 삶은 바뀌는 게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예,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좋게 만드는 게 이천시 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홍장님이 젊으니까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젊은 분이 아주 잘해. 그래. 우리 저기 노인정이 와서도 공사하시고 아주 그 열심히 잘해줘서 네. 우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 네. 또 바꿔 또. 끝나고는 알았죠. 그때 칭찬받았는데 시장님도 칭찬. 다 칭찬한데 그건 그냥 가만 노래 부르든지 막걸리를 붓든지. 회장님 막걸리 좋아하죠. 막걸리. 예, 시장님하고 막걸리 하잖아. 그날. 그날 많이 취했어요. 그래도 얼마 그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요. 예, 너무... 기분이 좋으면 혼자만 좋은 게 아니래요. 예. 시장님, 약주 안 하신 줄 안 돼. 그냥 아주 자고 둘이 그냥, 예,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시장님이 너무 서민적이시면서 인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아유. 예,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역대 시장님 그런 분 없어요. 사모님이 엄청 바쁘셔요. 기간 때문에 엄청 바쁘시다고. 바쁘시다고요? 네, 여기 이래야 거기 이래야. 네, 그러니까 이 늙으실 시간이 없대. 너무 바쁘잖아요. 엄청 짜내시고. 안동에도 부자였어요. 지금도 거기 땅이 많은데 막 다 또 2천 사람한테 주지 거기 사는 거. 진착하시지 시간. 원장님도 줄지도 몰랐네. 원장님도 싱거부리 안 보네. 웃지면 안 그렇게 볼 일이 없잖아. 저도 이제 중포동장으로 일할 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아파트를 처음 와봅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이 아파트가 지금도 잘 돼있고 뭐 중공된 지 7년이 안 됐다는데 뭐 바로 뭐냐 신축 아파트 뭐냐 너무 뭐 회장님들이나 저희 할부장님 회장님이 가는 거 너무 잘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뭐 새 아파트 뭐냐 그런 기분 좋습니다. 지금 중포동이 여기 아마 주민들은 아마 중포동 사무소하고 안업 인원실 생긴 거 아시죠? 아니요. 네, 거기 아마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근데 중포동 인구가 이제 지금 한 5만 4천이 넘었습니다. 너만 넘어서 민원이 많다고 이제 시장님께서 안원 민원, 철장 민원실을 이제 생겨서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중포동이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잠재력이 아마 계속 클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교육 시설도 많고 좀 교통도 많고 그랬는데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통을 지금 제일 역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총장님하고 한번 오론하면서 주변의 교통협에 대해서 확보한 것 때문에 오늘 한번 계속 한번 응원해서 좀 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포동에 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그 지금 안흥 현장 민원실에 롯데 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지금 600m 됐는데 그게 개통이 돼가지고 거진 뭐 이제 개통식은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민원 보기가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공 아파트 앞에 안흥 마을과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보통 아마 상당히 아마 좀 교통에 좀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도로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잠실까지 방역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아마 굉장히 아마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중포동네를 위해서 아까도 저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 시민들이 혹시 뭐 불편한 게 없나,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뭔가를 꼼꼼하게 챙겨서 저도 지금 시장님과 따라다니고 바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챙겨주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냥 현장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주민들도 의견 반영을 해서 어떤 꼭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뭐야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미천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가지고 미천의 위상이 한껏 올라가고 아마 다 주민들도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민들 다 치료받게 하고 또 가족들 품으로 잘 또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그 큰 창포화제 때문에 노가면 한스표 창포화제 때도 시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그냥 현장 시민들 주위 계셔가지고 그 유가족도 분들 한 분 한 분 아픈 마음 다 유려주시고 매일 가게시고 또 38분에 또 희생자는 또 그냥 좋은 곳으로 또 연명할 수 있게끔 다 연결식까지 다 잘 쳐줘서 그런 덕분에 이천시가 아주 또 시민들도 또 많이 또 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천시가 아주 그냥 다른 시보다 모범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재난재해에도 아주 그냥 시장님 그 개인 기관에 한 건도 발생이 안 했습니다. 뭐 시민들도 많이 작별해 주셔서 그래서 또 재난재해도 또 부사의 재난재해 대응 능력이 또 이천시가 아마 최고로 아마 돼서 이 모든 게 시민이 아마 시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마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가 불러 잠시 안 먹었어. 시장님이 뭐 시정으로 끝나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리고 중크동민이나 저나 그리고 다소 앞으로도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경계 응원 박수를 또 꽂힌다. 굉장히 박수만 받으시려고 정신을 아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속으로 나온 박수기 때문에 마이크만 마이크 좋아요. 시장님이 꼼꼼히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챙기는 게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앞으로 시장님께서 중포동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마 꼼꼼히 다 챙겨줄 겁니다. 최고죠. 시장님 최고입니다. 예, 최고. 좀 드셔요. 네, 먹고 있어요. 좀 드셔요. 지난주에 네, 시장실로 지난번 그 물류창고 화재 때 38분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분들 중에 세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인데 서울에 가서 그때 협의는 보상협의는 끝났어요. 산업재해보험이 되냐 안 되냐 가는 길에 있었던 분들인데 중앙에 가서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고 해서 그게 이제 오케이 잘 되는 거로 돼서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오셨다 가는 길이니까 이천 시장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일부러 오셔가지고 시장에서 예,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때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다른 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욕도 먹고 그분들한테 욕 먹고 중앙에 욕 먹고 또 경기도로부터 욕 먹고 막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상시 때는 별로 그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천시가 이 물류창고 하실 때 이 자원봉사 자리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거 하는 거고 54일 동안 중앙 그 행정부 현안부부터 해서 그 상황실을 다 꾸렸잖아요. 대책본부를 대회의실에 매일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만 터지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제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걱정도 되고 막 코칭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는 우리 행정 시스템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그 저기가
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청와대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 잘 끝났는데 그게 사실 이 일이 더뎌지고 안 풀리면 대통령이 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합동연결식 마치고 했을 때 예, 그 총리께서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비서실에서도 정말 고맙다. 그럼 이선 씨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그때 당신 재판 때문에 정신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얼마나 중하게 봤냐 하면 우리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거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다 이게 잘 풀려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 비중이 있어도 경기도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하는 건 우리 이천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풀리니까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 지난번 3차 우왕소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님께서 그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기존의 뭐 방역 체계와 관련된 그 방역 교과서를 이제 대한민국 고쳐 쓰고 있다,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 건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다. 밖에서 대한민국 맨 처음부터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하는 거가 정말 위험하고 우려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려면, 밖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저것도 차단해야 되고, 이동 제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 맞고, 또 지역 그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다 풀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저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런데도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박수 받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서야 박수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전환점이라는 게 있다. 비아냥거리고 막 이러다가 다시 박수를 받게 되는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에 그 3차 우한교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이천 시민이 있었다.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지만 일이 뭐 객관적으로 힘들고 이런 문제보다는 그거가 일이 잘 마무리되고 보람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 지금 저는 막 힘이 펄펄 나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잘 풀리면 좋죠. 예, 그래서 저야 지금 또 가끔은 또 저 마을에서 또 감사패를 해가지고 감사패 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예. 그런 감사패가 대통령 감사패보다 더 중요한. 더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신 시장 주 처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전 아마 많은 분하고 다니셨는데 우리 아빠 오셨잖아요. 예. 이천시에서 우리 손뼉 이렇게 많이 받아보시겠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할머니 너무 음식을 잘하시고 이천도 최고 잘하시고. 근데 내가 맞아, 그거는 좋은데 제가 잘 먹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음식 맛있는 데를 안 가, 잘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노인정에서 네. 매주 토, 일 이렇게 식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솔직한 일이 이제 운동기가 너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시장을 받아가 이제 보면은 음식들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예, 옛날 마당이에요. 아주 토속적인. 네, 그렇죠. 그 나름대로 뭐 찌개 하나 반찬 하나지만 먹으면 안 되죠. 웰빙 음식이네요. 웰빙 음식. 네. 건강해요. 네. 그
혹시나 오사가가 배고프시면. 아, 맞아요. 아유, 이거 너무 잘 먹었더래. 자, 지금 조금 드셔야 돼요. 또 먹어요? 예, 예, 드셔야지. 네, 다음으로 저희 미래전략실의 마을 공동체 팀의 정호영 주무관이 아파트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랬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팀의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해봉공원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주민 여러분들 10분이 모이셔서 주민 조직을 그런 조직을 만드시고 그런 조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공모 사업과 또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포동에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구바에 한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을 쉼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곳을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뜨개질을 이제 가르쳐드리는 그런 사업, 또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 사이의 그런 유대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또 증포동에 있는 이제 성경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그 마을 화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화단을 이렇게 이제 조성하고 또 이제 청소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웃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취미활동이나 또 봉사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설봉공원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여기에 또 유능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은 지금 저희 팀과 또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과 또 주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지는 그거거든요. 이제 마을마다 주민분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요거 하고 싶다. 이거 좀 지원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그게 적절한 거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정원 가꾸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또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을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라는 게 이제 설봉공원에 있고 거기 가서 뭐 서류 작성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의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지원책이나 이걸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1층. 1층이 너 1층. 지하층 아니고? 지하층 아니에요. 1층이. 1층.
너무 힘들어.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놀데 없어서 여기다 놨지. 이요. 이 자전거들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타셔요 이거? 예. 운동 많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여기도 할머니 방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방. 할머니 방. 저쪽 이제. 저 이쪽 나와보셔. 털어면 더 높게. 저 시장. 여기 이제 할아버지 방.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떨어져. 아 그런 점이야. 아우 작다. 네, 좀 작아요. 이건 이제 회장님 안 생각하시면 할아버지가 오늘 이거를 저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저것만 펴놔도 이 공간에 근데 이제 여기 식당 아니야? 여기 식당 주방에 가족도 있어요. 불 싱크대를 덜렁여 버릴까? 그래서 노인들이 앞으로 한두 번씩 생기니까 해가 막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그 뭐야 화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도 멋있네. 근데 이게 물은 안 새요 밑으로? 예, 물은 안 새요. 야 여기서 뭐 저거 하시면 되겠다. 바른 터키. 와 이거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프링클러. 네네 이게 물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이거 얼마나 돼요 두께가 혹시? 이거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지을 때 건설한테 얘기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네. 아주 멋지네. 여기 그 간이 근일막 하는 거는 뭐 건축법에 아니 근일막은 진짜 여기 좀 여름엔 표시등이니까 이렇게 근일막 하면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버스 정류가 저기 가로등 그늘 심초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저보다 폈다는 거. 아주 멋지네. 이게 우리 아파트 에코밴드가 딴 데보다 그 아파트가 이 나무가 좀 많아요. 아주 멋집니다. 아, 지하는 돼요? 지하는 용적률에 관계가 없다. 아, 그런 건 모르겠네.